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네덜란드를 경유해 15시간 만에 룩셈부르크의 수도 룩셈부르크에 도착한다. 세계 지도에서 룩셈부르크를 한 번에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제주도의 1.5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다. 전 세계 1위다. 50m 높이의 성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요새 속에 작은 마을이 있는 것 같다. 이 풍경은 절경을 넘어 약간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진다. 성벽 안쪽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인다. 나는 가장 먼저 룩셈부르크의 응접실로 불린다는 아름 광장을 찾았다. 때마침 나를 환영이라도 하듯 연주회가 열린다. 젊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흥겨운 연주 소리에 자꾸만 내 발도 꿈틀거린다.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 참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뒤를 따라 발길을 옮긴다. 많은 이들이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That means freedom. Freedom, yeah. He finished school today. I finished school last year. They still have last. They have one year of school left. I finished school today. And we partied. Okay. I would say it's very secure. I mean, if you are Luxembourgish, you'll probably find a job. And also, okay, nowadays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housing. But I think our parents did really good, and so our generation has a good start. 아름 광장에서 5분 정도 걸으면 푸른 빛이 감도는 말을 탄 남자의 동상이 눈에 띈다. 기욤 2세다. 네덜란드 왕이었는데 룩셈부르크의 독립권을 인정해준 사람이라고 한다. 동상이 세워진 이곳을 기욤 2세 광장이라고 부른다. 마침 토요일마다 선다는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럽 전역에서 당일 오전에 들여온다.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 연합국이기에 가능하단다. 치즈 가게 사장이 치즈 한 조각을 잘라 내게 건넨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2년 숙성된 꽁떼 치즈란다. 되게 고소해요. 치즈 굿. 저 가게는 무엇을 팔기에 문전성시일까? 인심 좋아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자신 있게 맛을 선보인다. 뭘 파는 곳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반찬 가게. Ah oui, les produits c'est original, il y a les gens qui font ça eux-mêmes. C'est tout artisanal, hein? Oui. Well, the economy in this country is very high. So the eat culture changed and the people use just fresh food. So we just watch out to give always fresh food. 이들의 모습에서 왠지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진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이 아닌 대공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곳이 바로 룩셈부르크를 다스리는 앙리 대공이 사는 궁전. 그런데 대공이 사는 건물치고는 생각보다 소박하다. 이 근위병이 없었다면 이곳이 대공 궁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다. 깃발이 걸려 있으면 안에 대공이 있다는 표시라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깃발이 없었다. 즉위식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은 대공과 그의 가족들이 이 발코니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기품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룩셈부르크에는 도시 어디를 가나 잘 보이는 높고 뾰족한 세 개의 첨탑이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의 그것과 이름이 똑같다. 노트르담은 프랑스어로 성모 마리아라는 뜻인데 정문의 손잡이까지 성모 마리아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마침 미사가 한창이다. 나도 신자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미사를 지켜봤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사가 끝난 후 좀 더 천천히 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창문의 유리 장식은 선이 곱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런데 미사 때는 미처 보지 못한 화려한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상이 보인다. 물어보니 지금이 옥타브라는 가톨릭 전통 행사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성모 마리아상의 옷을 갈아입히고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Maybe it goes back also to the Middle Age, where they found also the statue of the Virgin Mary in the time of pest. And so they prayed to the Virgin Mary to get healed from this injury. And as this was done, it has an important meaning, especially also in the Octave. It's a period when all people from Luxembourg, for all the country, come here to pray to the Virgin Mary. 이번에는 헌법 광장으로 향했다. 저 멀리 마치 방금 황금칠을 한 듯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인다.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있는 황금 여신상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황금 여신상.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 파괴됐다가 훗날 축구장 바닥에서 우연히 잔해가 발견돼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됐다고 한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참전국이기도 하다. 약소국의 비애에 눈 감지 않고 도와준 룩셈부르크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나도 잠시 묵념을 한다. It's honestly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allied monuments and German monuments for the same war because the German ones are a lot more, they're not necessarily monuments, they're more of just a yes this happened, these people died kind of thing, and the allied ones are all like these huge we won kind of monuments kind of deal, and it's definitely interesting. 도심 한가운데에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큰 다리가 있다. 바로 아돌프 다리다. 아돌프 대공작이 통치하던 시기인 1903년에 완공됐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치교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최근엔 다리 밑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도로 교통을 위한 참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든다. 통로를 지나는 기분이 궁금하다. 첫인상은 깨끗하다였는데 이내 시원한 기운이 밀려온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없으니 안전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 좋을 것 같다. 물론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내 경치 또한 일품이다. 아돌프 다리 밑 성벽 아래에 자리한 마을 그룬트. 조용히 흐르는 알제트강과 그 옆으로 옹기종기 지어진 집들이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거대한 성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땅이었다고 한다. 이게 지션 투어라는 타워인데 이게 옛날에 프랑스 보방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만든 타워예요. 근데 여기서 이 찔 이게 왜 쓰였었냐면은 옛날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아픈 사람들은 이 밖에서 살았고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는 게 이 타워의 역할이었다고. 타워 안에는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흔적이 보인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를 가르고 분리하던 시절이 처참하게 느껴진다. 그 참혹한 계급의 벽이 후대의 관광 자원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 상황이 아이러니다. 아랫마을 중에서 오래된 골목길을 찾아 발길을 옮겼다. 이 골목이 옛날에는 유명한 생선시장 골목이었다고 한다. 큰 길이라는 표지판과 달리 길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마을에서 가장 큰 길이었단다. 그 옛날의 시끌벅적함은 사라졌지만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아직도 추억을 떠올리며 이 골목을 찾는다. 벽에 쓰인 이 한 문장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있고 싶다. 누가 언제 썼는지도 모를 이 한 문장이 내게 큰 울림을 준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접한 강대국들의 침략에서 버티고 버텨낸 룩셈부르크인들의 의지와 자존심이 느껴진다. 살아남기 위해 피와 눈물로 세웠을 거대한 성벽.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다시 독립할 때마다 성벽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강해져 갔을 것이다. 룩셈부르크인들의 그 정신이 지금의 작지만 강한 나라 룩셈부르크를 만든 것 같다. 보크 포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성벽 안쪽은 길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총 길이가 20여 킬로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 안전상 개방된 코스는 2킬로미터. 이 동굴은 시대에 따라 포대로 쓰이기도 했고 감옥으로 쓰이기도 하고 연극 무대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The stones and everything and the very nice view of the old city. So we enjoyed quite a lot. It's my second time in the Casemates and I'm here with friends to show them Luxembourg. And I like the tour here in the Casemates because it's really pretty with all the walls. And as you can see here, Luxembourg downtown is really something you have to meet. So have fun in Luxembourg. 보크 포대 위로 올라가면 룩셈부르크에서 최고로 경치가 좋다고 소문난 장소가 나온다. 얼마나 좋은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역시나 사람들이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있다.
not fall It's amazing. It's great. Yeah, never seen anything like it. We actually weren't expecting it to be like this beautiful. Small country, but yeah, it's amazing. But I definitely believe that it is the most beautiful balcony in Europe. Look at it. 그들의 말대로 직접 풍경을 감상해 본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 한 번이라도 룩셈부르크의 성벽 위에서 풍경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But all these friends and lovers, there is no one.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카페 골목 쪽으로 향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부터 컬러풀하게 자신을 꾸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Hello.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가루들이 즐비하다. There's a color fight today. A color fight, like a fight of colors. 사람들이 들어서자 DJ가 신나는 음악을 튼다. 색들의 전쟁이라 호기심이 생긴다. 나도 직접 참가해 보기로 했다. 모두가 이 작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분주하다. It's something different, you know. You get to splash people that you don't know with the colors. With colors. That's exciting. 방심한 사이에 당했다. 나도 질 수 없다 하고 달려들었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 싸움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색 가루를 뿌리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인종과 나라,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 축제야말로 17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국적 국가다운 축제가 아닐까. 건전한 다양성. 지금의 룩셈부르크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 같다. 신나게 축제를 즐긴 후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마을을 거닐어 보는데 무심결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리 한복판에 웬 피아노? 사실 하루에 무려 석 대의 피아노를 거리에서 봤는데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 아름다운 커플의 연주를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다. 와. Sorry. To see the pianos hanging around is just comforting, you know, because it's so hard for you to carry around like If you had other instruments, like small instruments, it's easier. But in the pianos, it's harder. And since they got a lot of them in the city, and we've been hearing about a lot of people playing and just sit and play, so we figure, yeah, let's try it. A lot of young people playing. This is nice. 찬찬히 보니 무척 예쁘다. 다른 지역에 있는 피아노 위치도 친절하게 표시해놨다. 나도 잠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단 연주는 짧게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간 듯 골목이 한적해졌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도시. 그런데 길가에 한 가족이 성벽 위에 촛불을 켜고 있다. Thanks, boys. 79th anniversary of D-Day. We pray you're still alive in heaven.
set Blood and Guts said by Patton. This is a special one, 75. So it's a very momentous one, I think. But I think for us, we always celebrate those who fight for freedom. 가족을 위한 것도 룩셈부르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희생당한 세계의 군인들이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Oh, so nice. It's people are wonderful. Luxembourgish people are great, and there's so many countries. Here, our children go to a school with 20 languages in their school. So there are all of these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So we like to say it's like Harry Potter, like Hogwarts, where they go to school, because there are all these people and all this diversity. And I have like Spanish friends, Italian friends, Russian friends, Russian friends, German friends, like Italian everywhere. Friends. Yeah, it's really cool. Annyeong. Annyeong. 낯선 여행자인 내게 친절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가족. 따스한 기운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 룩셈부르크가 그리고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기분 좋은 룩셈부르크의 하루가 저물어간다.